자, 이번 시간 이어서 548쪽에 방가로 5번에 법령을 위한 그 법령을 위반한 행위 위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조금 그 깊이가 좀 있는 내용인데 양가로 2번에 법령의 범위, 법의 의미 요건 좀그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법령의 범위에 관해서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를 의미한다는 협의서유과 협의서에서 말하는 법령 외에 인권, 공서, 양속 등도 포함해서 당의 직무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까지를 의미한다는 광의설이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 양설의 차이는 불문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소 양소까지 포함되는 것에 달려 있는데 법령 개념을 넓게 보는 광의설이 현재 더서 판례 입장이에요.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의 법령의 위반의 의미, 위법의 의미 학설이 좀 대립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가로 2번 정도만 좀 봐두시고요. 양가로 4번의 구체적 검토에서 행정규칙 위반. 자, 보시면 이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법성에서 법의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자, 그래서 관련 판례 보세요.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요.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량 행위 경우. 우리 재량을 그르치면 원칙적으로 부당에 그치죠. 그렇죠? 이 부당은 위법이 아닙니다. 예, 위법이 아니고. 다만 이 재량 행위에 있어서 재량의 하자로서 재량이 일탈, 남용, 흠결, 해태 정도가 있으면 위법 행위가 되었을 때는 그 위법의 의미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포함 안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작위 위법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작위가 직무상 행위로서,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어서 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 부작위 가만히 있으면 법적인 의미가 없죠.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집에서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법적 의미가 부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집에 뭐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뭐 자녀를 갖다가 뭐 이렇게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이 꼬마들이 집에 있는데 뭐 아이들 같은 게 다치지 않게 하죠? 자기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보호 감독하지 않아서 아이가 뭐 크게 다쳤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공무원 파트에서 배상과 관계에 대해서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서 이 부작위가 법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무는 법규상 자기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의 의무라도 있어야만이 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건 관계 근거에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산 지금 쭉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의무의 인정 여부 봐보세요. 재량행위 경우. 보통은 재량행위에서 이제, 그거 보시면, 재량행위에서는 우리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속행위가 되죠. 이런 때는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는 자기 의무, 이가 인정되고, 이때 자기 의무를 위반하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통서 판례 입장이죠. 550페이지 그맨 위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에서 여기 그 부작위의 경우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하다 해서 두 번째 그 군산 율락업소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율락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경찰권의 발동 여부는 원칙적으로 경찰권이 재량권한에 속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한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서 위법하다는 그 판결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것도 처음 나왔기 때문에 받으시고요. 그 B가 조금 중요해요.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 인정 여부. 그쪽 관련 판례 봐보세요. 관련 판례. 형식적 의무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조리. 조리는 불문법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법이 법원에서 조리를 배우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행정법에서는 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뭐 조리에서 자기 의무가 인정되면 뭐 실무보호 원칙에서 그렇죠? 이런 것 중에서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익보호성 나오죠? 사익보호성 그렇죠? 부작위가 위법하려면 이렇게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작위가 법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하나 더 포함되어서 이렇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하고 이때 사익보호성이 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관련 판례 보세요.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에 전적 또는 부수적으로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죠. 이 사익보호성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익보호성에서 우리 공법상 의무, 공법 우리 행정법, 공법이죠. 공법은 공익을 위해서 지정된 법이에요. 근데 뭐 순수하게 이때 공법이 공익을 위해서 지정되고 이때 공무원의 의무가 공법상 의무가 이렇게 이제 공익을 위해서만 인정되면 이건 사익보호성이 없죠. 그런데 사익보호성 같은 경우는 여기 이거 내용과 판례 같이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의 전적 또는 부수적으로 사익보호성, 우리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 이때 사익보호성 인정돼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개인의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곧바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판례가 시험에서 좀 난이도 있게 나와요. 그러면 개인이 권리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4번 보시죠. 맨 하단에, 개인이 권리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다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더술과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잘 해놓으셔야죠. 네. 그 다음에, 551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청구. 요것도 이제 가끔 이건 학설에 따라서 이제 돼 있는데 아직 학설이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어요. 판례도 없고 아직.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이 학설 중에 이런 학설 있다라고만 나오니까 좀 이렇게 학설 내용 뭐 전부 기판적 긍정설, 기판적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에 의해서 저 처음에 좀 최근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맞는 질문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긍정설만 봐볼게요. 광의 행위 불법설. 자, 국가배상법상의 법령 위반이 쟁송법상 위법 개념보다. 그러니까 행정심판법 소송법이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상한 위법한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법령 위반과 우리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이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그 위법의 의미가 같은 개념인가 여부죠. 다시 한번 국가배상법상의 법령 위반이 쟁송법상 위법 개념보다 더 넓다고 보는 견해로서 전소인 취소소송의 청구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승에 미치지만 청구 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승에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요 제한적 긍정설에 대해서 질문 하나를 처리해서 맞는 질문이 있고 다른 틀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C 제한적 긍정설의 시험에서 최근에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양가로 6번 선결 문제에서 위법한다는 것 손해배상 청구 공정력과 선결 문제에서 이미 봤던 내용이고 한 읽어주세요. 방가로 6번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타인에게 그죠? 방가로 6번 쭉돼 있는데 일단 그뭐그 타인 개념 보시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특수공무원 경우 봐주시고 양가로 2번 552페이지 손해 좀 봐주세요. 손해. 예. 손해인데 일반론 있죠? 일반론 있죠? 같이 봐볼게요. 자, 손해는 가해 행위로부터 발생한 일체는 그 모든이란 뜻이에요. 일체의 모두의 모든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 또는 소극적 손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생명 신체 등 비재산상의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를 가리지 않고 정신적 손해를 그 위자료로 합니다. 그러지 않고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 이건 안 돼요. 침해 경우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개인적 공권에서 배울 때 법률상 이익, 그죠? 법에 의해서 보호된 이익은 우리가 행정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행정쟁송에 의해서도 구제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보시면 반사적 이익침해는 행정상 손해 전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청구권뿐만 아니라 행정쟁송, 행정심판이나 소송 중에서도 구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면 행정구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 가능하다고 봐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번좀 어렵게 좀 나온 적이 있는데 기억번 뒤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 침해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 아닙니까? 평생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갖다가 아끼는 멋진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거 갖다가 누가 불질러 가지고 집이 몽땅 탔습니다. 자,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죠. 그런데 그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해서 뭐돈 모아가지고 아주 멋진 디즌 아주 그 건축도 해가지고 꿈에 그렸던 그런 집을 손에 넣고 있는데 그 침해가 그 정신적 충격이 크겠죠. 그럼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됐습니까? 인정된다고 봐요. 같이 보죠. 이에 대해서 판례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위자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별도로 할 것이 없이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위자료 청구권 이것은 위자료 청구권 자체가 재산권 침해라는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 이것은 재산권 그 손해 재산권 침해로는 손해 배상에 그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예, 이렇게 받으시고 관련 판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판례 내용 받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552쪽에 배상의 범위죠. 됐죠. 이쪽하고 553페이지에 국가배상 기준의 성질. 요 국가배상 기준의 성질 제5조인데, 국가배상법 제5조예요. 5조인데, 이 국가배상법상, 배상 그 기준의 그 규정이 성질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가 두 번, 세번 됐어요. 그래서 국가배상 배상 기준 규정이 자 어떤 법적 성질을 갖는가? 한정 액설이 있고 기준 액설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액설이 통솔 판례입니다. 양가로 3번 받으시죠? 국가배상법 제3조의 기준은 단순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경우 배상 금액은 증감이 가능하다는 기준에서 통솔 판례 입장이다. 기준 액설이 통솔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자, 방가로 3번에 이익이 공제 있죠. 지금 이제 이익 공제 있는데
중국 국가배상법 제3조 2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익공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시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자 있죠? 요건 앞에서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양가로 위반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책임자, 비용 부담자 등의 책임자, 책임, 비용 부담자도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이렇게 또 달라지는 경우, 설치 관리자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자도 이렇게 그 국가배상을 책임, 진다는 것이죠. 요거 좀 내용 받으시고, 쭉 해놓으시고, 일단 요거 정도만 나와요. 통고 중 보시면 법조문하고 규정 및 취지 요거까지만 나와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선임 감독자와 비용 부담자의 의미 요거까지 막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양가로 3번의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 그죠? 이건 좀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이건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위임 사무, 이건 국가 사무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중앙행정조직은 있죠. 근데 국가지방행정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지방행정조직이 기능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사무로 뭐 병역사무 등이죠. 조세사무 이런 거. 병역사무 등 갖다가 해당 그 국방부 장관이 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위임하게 되면 이때 그렇죠. 하게 되면 비용 부담자가 누구예요? 예, 비용 부담자가 기관 위임 사무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요.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에게 위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게끔 시키면 비용을 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자,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공무원들 갖다가 그죠? 시켜서 업무를 집행하겠죠. 이때 이제 지방 공무원은 공무원이 선임 감독자가 누굽니까? 지방 공무원이 선임 감독자는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럼 국가 사무에 대해서 기관 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그 비용 부담자가 국가 사무니까 국가가 돈을 대줘요. 하고 나서 그쪽은 비용 부담자는 국가고 그다음에 지방 공무원이 선임 감독자는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임 감독자와 비용 부담자가 달라지는 경우 선임 감독자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자도 그 책임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논리가. 예, 그래서 관련 판례 좀 봐볼게요, 여기. 그 555쪽에 동그라미 3번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이 책임자 봐보세요. 지금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는데 동그라미 2번부터 보죠.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자 봐보세요. 국가배상법 제2조는 사무귀속자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기관 위임 사무는 위임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므로 위임자는 사무귀속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예, 해놓고 그다음에 국가배상법 제6조 1항 비용 부담자의 책임자, 제1항의 책임자, 기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진다. 요거는 내용을 조금 이제 내용을 더 봐야 하는데 국가 사무는 비용을 전부 다 누가 부담해요? 국가가 부담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요거 갖다가 대외적으로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교부 받아요. 돈 받아서 대외적으로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기관 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비용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국가죠. 하지만 대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도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 위임진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비용 부담자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 형식적 비용 부담자도 진다는 뜻이에요. 좀 그러니까 동남 2번과 3번 약간 내용이 다른 거죠. 그다음에 뭐 최종적 배상 책임자 내부적 구상권의 문제. 이것도 이제 요제 6조 볼게요.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 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판결 5번은 배상 책임이 성질인데 판결 5번에 556쪽에 학설 봐보세요. 국가가 이제 배상 책임,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고의과실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지죠. 그럼 이 배상 책임의 성질이 뭐냐? 국가가 대신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동남 1번 대위 책임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책임설. 이때 국가 자기 책임이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설. 이때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상, 그죠? 업무상 주의 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어서 자기 책임이다 보는 거고, 중간설, 절충설이 있는데, 현재 절충설이 저는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설이, 지금 학설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위 책임에서 의의하고, 자기 책임설, 중간설, 절충설까지 요거 개념 정도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필수일 때는 요거까지 다 시험 구리가 7급이 나왔기 때문에 강의를 다 했지만 지금은 요거까지 안 나오고 양가로 3번 판례 입장 들어 시험 나와요. 보시면 판례는 경과실의 경우 국가 등의 기관 행위를 보아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을 긍정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기관 행위를 쓰이 품격을 상실하였지만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국가 등도 공무원 개인과 중적 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절종설에 가까운 뜻을 취한 바 있다. 이거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7쪽에 공무원의 배상 책임 나오죠? 이거 이제 뭐 방금 1번 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선택적 정권 문제 다 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설에서 동남의 3번 절종설 보세요. 판례가 좀 절종설이에요. 고의 중과실일 때는 선택적 정권이 인정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선택적 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절충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58쪽에 양가로 3번 판례 내용까지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방가로 2번에 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있죠? 이것도 이미 다 봤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정도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뭐그 성질까지 못 물어봐요. 양가로 1번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봤던 거고, 고의 중과실일 때는 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고, 경과실일 때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559페이지에 이제 나오죠. 주체, 뭐 국민, 외국인, 우리 앞에 봤던 거고, 상호주의. 이중배상 금지 있죠? 이중배상 금지. 예. 자, 이때 피해자가 군인 등인 경우죠. 이때는 이중배상. 이때 국가의 별도의 보상 제도가 있으니까 보상을 받고 또 다시 국가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중배상 금지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그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일 때, 이때는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일 때는 별도의 보상 제도가, 손실 보상 제도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걸 받고 또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이중배상 청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금지한다는 겁니다. 보상제도에 만족하고 국가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이게 악용되고 있어요, 지금. 손실보상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판례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제 국가배상 청구를 자꾸 늘려주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내용 쭉 이렇게 봐보세요. 요건 쭉 봐두시고. 예.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여기 적용 대상자에서 대급번 중요해요. 예.
특히 니은번 향토예비군은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어요. 이중배상 금지. 그러니까 지금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헌법에 지금 그 헌법 제29조 제2항의 그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그 이때 보시면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합헌되는 거예요. 국가배상법이 합헌이 되는 겁니다. 향토예비군은 이중배상 금지에서 제가 보시면 헌법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까지 돼 있어요. 근데 국가배상법은 이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여기 향토예비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합헌이라는 거예요, 합헌. 이중배상 금지에서 합헌이라는 거예요. 판례의 검토. 그러니까 향토예비군은 국가배상법에 그 이중배상 금지 규정 돼 있어요.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여부를 판단했는데, 헌법은 말씀드렸잖아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돼 있으니까, 아니, 국가 하위법이 더 추가했으니까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헌재가 합헌으로 봤습니다. 또 판례의 검토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봐볼게요. 이건 최근에도 자주 나오고 출제되는 거니까요. 판례 검토. 판례는 공익공무원, 군입대 후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이 허용되나 이중배상금지에서 배제된다는 겁니다. 전투 경찰승경이 경우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짐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하고 군 입대 후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이 허용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중배상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다음 동남 2번 뭐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손해를 받았을 때 관련 판례도 체크해 놓으시고 동남 3번 판례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동 불법행위자의 구상권 이거 딱 7급에 한번 나왔고 여기서는 좀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그 공동 불법행위자의 구성권에서 대법원의 그 판례에 대해서 헌재에서 그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그 판례 태도가 변경된 게 있어요. 그래서 562쪽에 관련 판례 보시면 변경 전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헌 결정이 있었고요. 변경된 대법원 판례 보시죠. 난이도 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그 7급이 나오고 아직 한 번도 처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쭉 이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62쪽, 563쪽 이 내용을 쭉 읽어주시면 되고 오늘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하고 나머지 그 이제 손실 보상 요거하고 그 밖에 손해 전부에 대해서 한 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해야 돼요. 하고 나머지 행정심판 소송을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행정법은 범위가 딱 좁혀 있어요. 좁혀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상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여기 푸는 이유가 여기는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론만 정리해 놓으시면 그냥 다 그대로 그 시험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제 틀릴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해놓으시고 565쪽 그 제3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